롯데 시네마와 카카오톡이 함께하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라이브 채팅 진행을 맡은 저는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고요. 다들 일단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전 개봉하고 나면 한 번 더 보려고요. 촘촘한 스토리에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전개 그리고 우리 명 배우님들의 앙상블까지 아주 강렬한 영화가 탄생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인생 마지막 기회인 돈가방을 차지하기에 최악의 한탕을 계획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범죄극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요. 오는 2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봉 전부터 전 세계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고 수상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아주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언론 시사회 이후에 아주 웰메이드 작품이라는 극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아마 가장 강렬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보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입소문들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주역 배우분들이죠. 전도연, 정우성, 배성우, 신현빈, 정가람 그리고 김용훈 감독님까지 모시고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라이브 채팅은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5개 극장에서 지금 스크린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세 번째 샵 탭과 다음 앱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유저분들도 라이브 채팅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지금 와우 300분 넘는 분들이 320분, 330분 정도 계시는 분들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와 계시는데 잠시 후에 배우분들, 감독님과 함께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잠시 후에 오픈 채팅방에 초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비밀로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화를 재밌게 아직 안 보신 분들 관람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주인공분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연 씨, 정우성 씨, 배성우 씨, 신현빈 씨, 정가람 씨 그리고 김용훈 감독님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너무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정가람 배우님 안녕하세요. 신현빈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성우 어머니 오셨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휴대폰과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와우. 예. 너무 멋지죠.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 먼저 제 옆에 계신 우리 전도연 배우님부터 네. 예, 우리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생중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연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당황. 사실은 되게 잊고 싶은데 많이들 챙겨주셔서 한 살 더 먹었어요. 잘 나이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오늘 이렇게 생일에도 열일하시는 우리 도연 배우님이셨고요. 그 옆에 우리 오늘은 덥우성이시네요. 예, 깐우성이 아니라 덥우성. 네. 안녕하세요. 태영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성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중간 역할 맡은 배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란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태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들 짐승들 감독 김용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만 해주셨는데 오픈 채팅방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지금 바로 갖고 계신 휴대폰을 통해서 채팅방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 반응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성씨 당신 미모는 도대체 예 와우 도연 언니 생일 어
현빈 언니 제일 좋아. 예. 현빈 누나 어떻게 막 갔도요. 네. 우성 오빠 대박 막 이렇게 배성호 배우님 잘생겼어요. 예, 이런 얘기들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반응에 여러분들도 응답을 해주셔야죠. 저희 라이브 채팅 우리 우성 배우님은 많이 해보셨죠? 예. 네, 몇 번 해봤죠. 가장 좋아하시는 응답이 뭐였죠? 저의 응답이요? 아니면... 예, 배우님들이 셀카로 네. 응답해주실 때 가장 좋아해주셨거든요. 카카오톡 방에 오픈 채팅방에 바로 네. 배우님들 셀카로 예. 인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 각자 이제 셀카로 우리 감독님도 예, 셀카로 딱 해서 예. 아유. 셀카로 예 우리 배우님들이 지금 바로 아마 올려주실 겁니다. 배성호 배우님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예. 저는 정우성 씨랑 투샷 찍었는데 괜찮나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우리 또 갓도현 배우님 해주세요. 예, 개인 셀카도 올라 안 올라가네. 아마 원하실 겁니다. 네 와우 네. 예. 다시 찍어야 되겠어요. 아, 네, 사실 충분히 뭐, 예, 원하실 때까지, 네, 미모 실현하고요,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정우선 배우님 개코 원숭이를 또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예. 아이고 정말 짓궂으셔라, 예. 아유, 방금 올라왔습니다, 우리 연희의 셀카, 예. 아, 너무 안 와. 그 웃음 소리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너무 예 사랑합니다. 우리 와 배성호 배우님은 셀카를 정말 정직하게 찍으시네요. 와, 네. 정직한 건 중요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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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아 우리 정가람 배우님도 손꼬라 같은. 어우 신현빈 배우님은 혼자 다른 조명을 쓰나요? 대단하네요. 예, 배성호 배우님 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 좋은 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배성호 배우님. 예,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찍으셨나요? 올리셨어요?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한 시간 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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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언제든지 예,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지금 배성호 의원님이 본인은 짤에 예, 감탄하고 계세요. 예. 이렇게 장난꾸러기 관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한 시간 동안 좋은 짤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야, 예. 실례 아닌가요 이건? 아니에요. 예. 사랑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 표현. 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동안 아니 짤만 봐도 한 시간 금방 지나가겠는데. 예. 아 우리 감독님. 일단 네. 대단하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네.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만식 배우님, 윤재문 배우님, 박재환 배우님, 진경 배우님 그리고 윤여정 배우님까지 이 정말 막강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하고 나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뭐셨어요, 감독님? 괜찮으세요? 그 지금 배성호 선배님 이 표정을 네,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아 가장 제일 먼저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어떤 느낌이었다? 제 폰케이스랑 잘 어울린다고 제가. 아 폰케이스랑 예, 어피치랑 잘 어울리시네요. 예, 예. 예.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네, 핑크 성우. 그리고 예. 복숭아도 정말 맛있죠. 아 그럼요. 네. 예, 약간 네, 아, 핑크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감독님 어떤 느낌이셨는지 배성우 배우님 짤로 표현을 대답을. 했는데, 예. 예. 그 왜 제 짤로? 아니 너무 그 감정이 와닿아가지고 예, 네. 참 너무 영광이죠 사실.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인 감독한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 흔치 않은 기회고 사실 배우분들이 예, 아, 너무 재밌네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네. 예, 그래서 너무 사실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네. 아우, 내가 정말 평생 운을 다 끌어다 쓴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아직 살 날이 많아서. 네네. 그래서 좀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예. 맞아요. 너무 좋은 재밌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봉 전부터 초호화 캐스팅은 물론이고 사실 이 길고 독특한 유니크한 제목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제작 발표회에서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제목이랑 좀 대면대면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제목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도연 배우님. 좀 길기는 했는데 굉장히 강렬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꾸려고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제목을 뛰어넘는 게 생각이 안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영화랑 제목이랑. 네. 다른 배우님들은 어떠셨나요? 정가람 배우님 이 제목 처음 딱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네. 네. 저도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유 세상에. 배성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예, 제 질문 들으셨어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제목. 예, 예. 어떠셨어요? 처음 딱 정말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예, 대부분 이제 요즘들 제목들이 약간 상징적이거나 맞아요. 뭔가 이렇게 중의적인 느낌을 내려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너무 단선적이고 직설적이라서 오히려 저는 더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줄임말로 지푸들이라고 부르던 데 맞나요? 네. 지푸들. 예, 지푸들이라고 또 애칭처럼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배성호 배우님 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예. 배성호 배우님 미모 미쳤다. 당신 이 세상 사람 아니지? 라고. 예. 지푸들 최고예요. 네. 사랑해요 배성호.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영화 토크 진행에 앞서서 네네. 저희가 그 온라인 재밌는 이 채팅방에 온라인 유저분들 카카오톡 유저분들 100분을 더 지금부터 초대해 드릴 겁니다. 채팅 참여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샵탭에서 혹은 대화방 돋보기 누르셔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라이브 채팅 요거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바로 뜰 겁니다. 그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 네 자리 그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코드를 지금부터 전도연 배우님께서 퀴즈로 알려드릴 겁니다. 퀴즈 정답이 입장 코드예요. 그 네 자리 지금부터 입력해서 선착순 100분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퀴즈 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돈가방이 사우나 락커룸에서 발견되는데요. 락커룸의 키 번호는 몇 번일까요? 키 번호 앞에 숫자 00을 붙여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맞춰주세요. 네,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 맞춰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힌트를 살짝 예, 우리 4885? 네. 무슨 말씀 하셨는데 4885라니요. 네. 힌트 한번 살짝 주시겠어요? 우리 정우성 배우님께서. 예. 락커룸 번호 힌트. 4989? 예. 4989요. 4989. 아이고 큰일입니다. 우리 배우분들. 신현빈 배우님, 제대로 된 힌트 한번 주세요. 락커룸 번호. 앞에 두 자리는 같은 숫자고요. 네. 뒤에 두 자리에 한 글자는 죽음을 뜻하고 오. 한 글자는 행운을 뜻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공공, 예, 죽음, 행운,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우,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 선착순 100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예,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저희 본격적인 영화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주민 스틸 퀴즈 토크입니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각기 다른 강렬한 우리 캐릭터들이 아주 특히나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캐릭터 스틸을 크게 이제 확대한 사진의 일부를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확대된 사진을 보시고 어떤 캐릭터의 스틸인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혹은 재미있는 오답 올려주신 분께 저희가 배우분들 친필 사인이 담긴 영화 프레스킷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등 중계관 당첨자의 경우는 롯데시네마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경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계관 여러분들도 본인의 그 정답 화면을 캡처하셔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당첨 내역을 보내주시면 추후에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정답은 0047이었습니다. 예, 0047 드린 거예요. 더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스틸 퀴즈 나갑니다. 보여주시죠. 네. 네.
여, 여화면입니다. 지금 한 분이 유독 부끄러워하고 계시는데, 예. 아, 얼핏 보니까 착장이 가죽 재킷에, 예, 핫팬츠에, 아, 또, 저 부츠를 뭐라고 하나요? 저 이름이 있던데. 리, 앵글 부츠는 확실히 아닐 거예요. 예. 앵글은 발목인데, 발목으로 훨씬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님, 네. 앵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롱부츠 아니에요? 롱부츠. 뭐, 저거 뭐, 뭐, 니. 니하이. 어, 니하이. 예. 니하이 부츠를 딱, 예. 아주 강렬하게 입은 저분. 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 예. 아, 어. 빗똥 모델이다, 저 사람은. 네. 빗똥. 우리 오빠가 앵글이라면 그건 앵글이라고요? 라고 지민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역정을 내주셨네요. 예, 앵글 맞습니다. 예, 앵글. 앵글이, 부츠. 앵글이. 예, 앵글이 부츠. 예. 예, 역시. 아이고, 뭐 정성 배우님이 개그치면 다 웃어요, 일단. 예. 어디 그 엉방지게 야유를 하고 있어, 엉방지게. 예. 예. 아, 좋습니다. 전도연이다. 연희가 올킬이다. 예, 싸이하이 부츠다. 아, 싸이하이라고도 부르는군요. 어. 훔칠 수 있다면 돈보다 연희를 훔치겠습니다. 저는 이라고 또, 예. 어,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도 올라왔는데, 일단 정답은 누구의 스틸이었죠? 어, 연희, 저 맞습니다. 예, 연희의 스틸이었습니다. 요 스틸을 저희가 확대했던 거였거든요. 예, 새 인생 살기에 남의 것을 탐하는 연희. 전도연 배우님의 스틸이었는데, 재밌는 오답이나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한 분 당첨자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제가요? 예, 예, 예. 너무 정신이 없네요. 곤이. 네. 어떻게 아 곤이도 있어요. 곤이. 곤이가 아 곤이가. 네, 아 곤이가 그분 누군가요? 네 재밌네요. 네. 곤이가 있었대요. 곤이다. 아 곤이가 돈가방을 든 거다. 네. 예. 아 재밌는 정답들 지금 어 네 연이 네 어떤 분께 드릴까요 선물? 뭘 골라야죠? 지금 도와주시면 어, 배실장님은 상어 엄마다. 아, 처음 해봐가지고. 네네. 아니, 천천히 추천 있어요. 저 전도연희. 아 전도연희? 아 저거 어떻습니까? 예, 네 괜찮아. 전도연희. 그분 네. 혹시 아이디가 현빈님 그분? 어, 경0523님. 경0523님 여기 계세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아, 저희가 네. 저희가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립니다. 라이브 채팅 끝나고 나서 저희가 우측으로 오시면 네, 프레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연이 착장이 강렬해요. 가죽 재킷에 네, 핫팬츠에 이거 말고도 모든 착장들이 다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예뻤어요. 다 기억날 만큼. 감사합니다. 흰색 네. 원피스. 그리고 첫 장면에서 원피스 예뻤어요. 원피스 너무 예뻤죠. 어디 거예요? 그 어디 거예요, 언니? 네. 좌표 아, 좀 찍어줘요. 예. 네. 근데 저도 브랜드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 근데 어. 그 원피스를 구하느라고 굉장히 저기 의상하시는 분이 애를 먹었었어요. 그 흰색 원피스. 네. 왜냐면 예. 굉장히 아 청순하고 러블리한 모습을 태영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원피스를 고를 때 신경을 좀 많이 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연희의 강렬한 착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레드 착장을 예. 부인에게 깊게 파인 그 레드 착장을 입고 딱 나오셨을 때 첫 장면이 아주 강렬했잖아요. 네. 근데 그 NG 없이 한 번에 찍으신 장면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맞아요. 와우. 아, 왜냐면은 맥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몇 번을 그분이 맞으셔야지 되는 사실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첫 컷에서 오케이가 나서 저도 좀 덜 미안하고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네 원샷 원킬 도연이라고 네 아 저를 쳐주세요라고 또 네. 네. 아주 예 네. 이렇게 사랑 표현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연 언니가 입어서 그 착장들이 더 예뻤어요라고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전도연이라고 예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아, 이 영화도 뭐 어디 영화제 가야 됩니다. 네. 포스 정렬 전도연. 네. 많은 의견들 올라오고 있고요. 네. 홍현희 씨가 또 예, 이렇게 또 패러디한 사진을 또 올려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저희 다음 스틸 확대 스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 요 스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이 풋 하시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나한테 낸다고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관이다. 네,
빛나서 태양인 줄 알았지만 당신의 이름은 태영. 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예. 네, 워낙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많은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좋아하시니까. 우성인자 우리 우성 배우님 올라왔고요. 네. 세상 존잘 세관 공무원 태영이. 태! 태닝에도 잘생겼어요. 여! 영구 분장에도 잘생겼어요.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많은 잠실 우성 아파트가 왜 올라오나요? 예, 좋습니다. 샷건색으로. 예. 태영은 없다. 태영을 피하는 방법. 아, 태영을 피하는 방법도 올라왔고요. 네. 호구형 우성 태영이. 내 심장을 불태영. 네. 그런 것도 근데 이거 태영 사진 맞아요, 지금? 저희 정답하면 일단 보시죠! 태영 사진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한탕을 계획한 우리 태영 역할의 정우성 씨 사진이었거든요. 한 분 뽑아주셔야 돼요. 재미있는 오답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대답으로. 네. 어떤 분께 드릴까요? 우리 정우성 배우님이 직접 뽑아주시죠. 네.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네, 진짜 고르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죠. 찐호구 태영 아수라. 찐호구 태영님? 네. 아, 찐호구 태영이라고 올려주신 아수라님이요? 네, 네, 네. 어디 계세요? 아수라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 저기 계시네요. 네. 저기 계세요. 예. 저쪽에.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 또 아주 인간적으로 인사해 주셨고. 네. 네, 찐호구 태영이라고 적어주신 분께 저희가 또 라이브 채팅 끝난 후에 와주시면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호구 태영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딱 잡았는데 잡힌 게 그거였어요. 아,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냥. 네네. 예. 지금 뭐 너무 재미있는 네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사실 다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럴 순 없고요. 예, 준비되어 있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찐호구 태영이라고 적어주신 우리 아수라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붕어 사돈의 팔춘도 재밌고. 아, 붕어 사돈의 팔춘 이것도 네. 재밌으셨구나. 네, 출국 안할 태영도 있고요. 네. 태영 얼굴 보려고 나는 출국 심사 천만 번 하러 갈 듯이라고. 예,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네. 태영은 없다. 태영은 없다. 예. 아. 태영아 이거 마시면 나랑 결혼하는 거야. 좋습니다. 지금 다양한 오답들, 재미있는 오답들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정우성 배우님께서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준 캐릭터들과는 살짝 결이 다른 캐릭터를 이번에 연기하셨어요. 예, 저는 네. 본 모습과 좀 많이 닮아있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어디가요? 네. 위트 있는 모습. 아, 네. 네, 맞아요. 블랙 코미디스러운 부분을 많이 담당하셨죠. 태영이 위트가 있었나요? 그럼요. 네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똑같다 그러는데. 아, 그거 진짜 진지하게 대사한 거예요. 붕어한테 네. 떡밥 던지는 거라서 붕어 낚으려고. 간절함의 그런 대사가 네네, 또 애드립으로 네네. 나왔지만 그래도 어때요? 이번 캐릭터는 하면서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사실. 그 뭐 태영이랑 캐릭터를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각자의 캐릭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잖아요. 뭐 그 전에 이렇게 어떤 캐릭터다 리딩할 때 서로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진짜 캐릭터의 모습은 현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들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영을 이렇게 보여 딱 만나는 순간에들. 근데 그 모습들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상상한 내가 그린 태영에 대한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꿋꿋하게 밀고 나갈 필요성도 있었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들 이렇게 믿고 또 응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힘으로 또 태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또 영화에서 멋진 모습을 또 태영의 캐릭터를 소화해 내셨고 위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그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그 무대 홍보 다니시는 무대 인사 다니시는 와중에도 위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배성호 배우님의 그 대사 버릇이 없네 그거를 많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정우성 씨표 버릇이 없네를 한번 예, 여기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우성 씨 버전 버릇이 없네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우성 4차, 우성 1, 2, 3차 아시아 선수촌 잠실 우성 아파트 최우성 버릇이 없네. 아, 우리 정우성 씨 버전의 버릇이 없네 또 보셨고요. 네, 원조도 한번 또 보셔야죠, 여러분. 예. 원조.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요. 하도 들어서. 네, 정우성 씨 버전이 더 오시는군요.
정우성 씨 대사 같습니다. 예, 예. 한 번만. 그 제 대사. 예, 버릇이 없네. 관객 여러분들 보시고. 예. 버릇이 없네. 네, 깜찍한 버전으로. 그렇다고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배성호 배우님이 관객분들하고 소통하는 와중에 우리 신현빈 배우님도 너무 예쁜 또 셀카 사진을 이렇게 또 턱을 괴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선배님 얘기하시는데 셀카 찍고 버릇이 없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진들 올려주시고요. 다음.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죠? 네, 배성호 배우님 너무 예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훈 감독님도 너무 예쁘시고. 네, 진장원도 갔다 왔어요.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배성호 배우님? 화장하면 좀 좋습니다. 샵 갔다 오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스틸도 예쁜 분의 스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스틸이, 아, 강렬하네요. 예. 누구야, 지금. 저 약간 저기 너무 밝게 거기 조용히 네. 너무 저 너무 잠깐만요 이게 야 일단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빛중만이라고 예 빛중만 네. 지금 중앙이 빛나고 있긴 한데 빛중만이라고 네. 배성호 공주님 그렇습니다 예. 성호 형 아프지 말자 네 ET 성호님이라고 예. 아프지 말자 왜 나온 거죠 ET 예. 성호님 네 진짜 어, 빛나는 사람이다 너무 조명이 버릇이 없네요 네 반짝반짝 중만 네 아이언 중만도 있어요 지금. 아 아이언 중만도 있고요 중 중앙이 만 많이 빛나네 중 중앙이 만 많이 빛나네 어떻게 이분께 선물 드릴까요? 네 예? 드리겠습니다 예 물음표분 물음표님 중 중앙이 만 많이 빛나네 여기 계신가요? 어디요? 아 저기 중앙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재미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정답 스틸 화면 보시죠. 예. 아 여기 크게 보니까 이게 크게. 네, 우리 배성호 배우님의 중만의 스틸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아마 스틸 사진 나오자마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에서.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배성호 배우님이 자전거와 완전 한몸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맞나요? 네. 네. 아, 정말 자전거 타는 씬이 그리고 너무 즐거웠고요. 막 마음껏 밟을 수가 있어서 네, 자동차를 막 따라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사냥차를. 그래서 신나게 밟으면서 촬영을 해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비 맞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이 바다에 태양이 탁 떠오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리막길을 쫙 가는 씬이 나왔나요? 편집하셨죠? 네.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면 예. 되게 들으면 멋진 장면인 것 같은데 예. 네. 개인 소장하실 수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상쾌하고 예. 바다에 탁 태양이 떠오르는데 바다에 태형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 태형이 탁 숨 쉬고 있었겠죠 뭐 네 허브적대 나서 빗쪽만이 탁 예 지나가는 네. 그런 자전거 타는 신들이 또 상쾌하고 좋으셨다고 또 네 어 성우 오빠랑 지금 우성우 오빠랑 같은 앞머리 같은데 같은 샵을 다니시나요? 라고 또 막간 질문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아니요 다른 샵이에요 네 완전 다른 샵이라고 네 두 분의 투샷 사진을 저희 샵에 약간 죄송하고요 아 왜요? 네 너무 그 샵이 저희 샵인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 신현빈 배우님이랑 같은 샵이시구나 네, 네. 또 우리 우성 배우님과 성우 배우님 투샷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요 지금 바로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샷을 올리려고 하면 아 투샷을 올리려고 하면 전송을 누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떠서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보내지 말라는 지금 아 올렸습니다 네 아 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윙크를 하셨네 정말 끼쟁이 아 살짝 먼지가 들어갔다고 또 예 좋습니다 네 이 얼굴이 저 얼굴로 보이는 네 좋습니다 도연 우성 투샷도 원하셔서 바로 또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좋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사진도 보내셨네요 다음 스틸 예. 다음 스틸 보여주세요 어 네 요 스틸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현빈 언니 너무 이뻐서 미란 미 미인이네요 란 란초같이 청초한 신현빈 중앙이 많이 빛나네랑 느낌이 많이 다른 얘기시죠 예 좋습니다
네. 또 뭐 있나요? 미란이 네. 만화에 나오는 미란이 자꾸 올려주시네. 아 우리 미란이 네. 아 요 미란이 그리고 장미란도 있고요. 우와 미란 너무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현빈 배우님. 보험사기 미란 네. 종신 현빈 네. 어우 이뻐 어우 이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란하다 미인이다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사란해요 미란 네. 자, 한 분 뽑아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정답 스틸 보여주시죠. 우리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네, 미란 역할 맡았던 신현빈 배우님 스틸이었습니다. 현빈 배우님 네. 한 분 뽑아주셔야 돼요. 네. 저는 어떤 분께 드릴까요? 어? 어디 갔지?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쵸. 너무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네. 그 바다로 간 아기 상어 미란이라고 써주신 분 어? 어디 계세요? 바다로 간 아기 상어 미란?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저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와우, 네. 정말 우리 신현빈 배우님께서 이번 영화에서 다양한 모습 보여주셨어요. 온순하고 단아한 모습부터 아주 날카로운 모습까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배우님? 네. 이 장면은 이제 제가 집에 있는 보험증서 이제 약관을 확인해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아주 미란이 단아한 미란이 예, 다른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정가람 배우님과 특히 호흡을 하셨는데 많은 호흡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의 호흡은? 뭐 작품을 연달아서 이제 두 작품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 이런 게 딱히 없어도 됐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되게 의지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작품이 또 이번이 첫 작품이 아니라 네네. 네, 그렇죠. 우리 가람 배우님은 어땠어요? 우리 현빈 배우님과의 작업. 네, 저도 이제 두 번째 연달아서 이제 했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의지하면서 찍었어요. 아 좋아요. 그리고 우리 또 김준환 배우님과도 그러네요. 정말 변산 이후에 또 만나신 거고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배성우 배우님 사진 덕분에 다른 배우님들이 너무 즐거워하셔가지고 너무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배성우 배우님으로 우리 카카오톡 측에서 제발 이모티콘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정말 우리 짤들이 대단하신 분이라 예 좋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스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 주시죠. 아 강렬하네요. 네. 이게 어디예요? 이게 귀가 뭐야? 이게 귀! 예 귀예요 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귀걸이 네. 이 사진 진태 아이니라고 네. 순정마초 진태야 너를 나쁘게 봐서 미안해 하트 하트 네. 진 정가람 태 잘생겼다 예 이렇게 또 좋습니다 네 노랑노랑 진태 네 진태 가람 다람쥐 예 다양한 지금 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장첸을 계속 올려주시네요 여러분들이 네 중국집 진태 빙의한 진태 니네 누군지 아니 네 가람아 나랑 별 보러 가람 예 금발 가람 네 가지마 가람 좋습니다. 다양한 답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정답 보시죠. 정답 멋있네요 사진이 우리 가람 배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의 그 모습도 굉장히 강렬하고 잘 어울렸죠. 예 어울리기 힘든 헤어와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체류자 진태 역할을 맡았던 우리 정가람 배우님의 스틸이었고요. 지금 한 분 정답 맞히신 혹은 오답 올려주신 한 분께 선물 드려야 되거든요. 한 분 뽑아주세요. 우리 가람 배우님. 네, 진태 역의 가람가람한 배우님 김혜원님. 김혜원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김혜원님. 아 다른 중계방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아이간이 진태도 있는데요. 아 중국 아이간이 진태도 네. 있지만 우리 가람 배우님이 선택하신 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 설명.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 분께는요 저희가 선물 추후에 증정해 드릴게요. 롯데시네마 페이스북에 메시지로 본인 그
화면, 당첨 화면, 네, 정답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추후에 선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태의 어떤 진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짐승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람 배우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도베르만이라고 생각해요. 도베르만이요? 네. 어떻게 도베르만을,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개도 아니고 도베르만.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뭔가 사냥개처럼 상대방을 노리고 이제 하지만 주인한테는 굉장히 순한 그런 종이기 때문에 본인은 도베르만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시바견이나 아이고 발음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그렇게 예 아 시바견이라고 예 아 시바견 예 아 좋습니다. 시바견 뭐 그런 생각도 귀엽잖아요. 예 네. 그쵸. 약간 말티즈 같은 느낌도 나고 오늘 네, 이 모습은 그러네요. 예 순수하고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에게 잘 어울리는 짐승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진태는 칡이다 예. 예, 하이에나도 어울리고, 예, 다람쥐다, 원숭이다, 고라니다, 예, 아 살쾡이, 웰시코기도 있고, 예, 고라니가 되게 많네요, 고라니. 왠지 모르, 침칠라, 침칠라, 네, 사기다, 예, 진태 양난이다, 아 좋아요, 예, 와 배성우 형, 이 와중에 배성우 형 목소리가 누아르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네, 토깽이다, 살쾡이다, 네 이렇게 사슴이다 이 와중에 우파로파다, 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본인은 도베르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날카로운 모습들 다음 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 주시죠. 요 스틸, 요건 장소예요. 장소 저희가 보너스 문제로. 장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네, 우성 아파트네요. 우성 아파트. 우성 아파트다. 예, 우성 아파트다. 오피스텔 704다. 네, 저기 어디다? 네, 우리 집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704호다. 태영의 안식처다. 연희의 집이다. 네, 우리의 신혼집이다.라고 또 윤영님이 예. 아수라장이다. 이것도 괜찮네요. 아수라장이다. 우리 감독님 여기는 어디였죠? 일단 정답 화면 보기 전에 여기 어디였죠? 네, 태영의 오피스텔. 태영의 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정답 화면 주시죠. 네, 태영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유흥가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푸릇푸릇했어요. 방 안 모습이 예, 푸릇푸릇하기도 하고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 색감이 특이해서 어떨 때는 우리 태영의 집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감독님만의 연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간 연출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신경 쓰고 듣기 전에 빈 누구예요? 빈. 빈. 네. 빈. 내 방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빈 청소 좀 하자. 아, 내 방보단 깨끗한 것 같다. 우리 빈 씨도 계시고. 네. 일단 그러면 선물 받은 한 분을 뽑아볼까요? 네. 감독님께서. 제가? 네. 저기는 1050이다. 이분도 계시네요. 네. 1050? 보다 더한 것 같은데. 1050. 요 분께 드릴까요? 1050? 어떤 분께? 아니, 직접 뽑아주셔도 좋아요.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뭐. 네. 이제 박진영 씨 사진 네가 사는 거지 네. 요것도 올라왔고요. 네. 네. 개판 5분 전인 우성 아파트 재밌네. 아, 개판 네. 5분 전인 우성 아파트. 로사 분께. 로사님 여기 계신가요? 로사님. 로사님. 아 여기 계시네요. 네. 로사님께 개판 5분 전인 우성 아파트 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렇게 공간을 연출하신 특별한 의도가 있으세요? 전태현 배우님이에요? 배성우 사진 때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사진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에 예. 우리 전도현 배우님이 살짝 웃으셨네요. 이거 언제예요, 배성우 배우님?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도 이쪽에서 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언제지? 좋습니다. 예. 세 번째 여쭤봅니다. 공간 연출 의도가 혹시 예. 있으신가요? 너 꼭 들어야겠어. 나 이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 예.
저렇게 조명을 하신 의도가 예. 네, 오빠 있지? 이런 분위기도 네. 진지한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네네. 사실 태영이 오피스텔은 네온 사인 앞에 그 공간을 설정을 했는데 태영의 고독함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희가 등장했을 때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느낌들도 좀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다 다른 거에 지금 아니 제가 듣고 있어요 네. 오라버니 네. 제가 듣고 있어요 예예 네. 예.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 지금 어떤 다양한 또 우리 공간 연출의 감독님의 의도와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주민 스틸 토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요 바로 60초 드로잉 토크입니다 네. 오늘요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지푸라기 대신에 펜을 잡으실 겁니다 펜을 우리 저희가 스케치북과 펜을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네. 전도연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펜을 하나씩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지금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문제 하나를 내드릴 거예요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테이블은 없죠 네 테이블은 없죠 테이블이요? 허벅지에다 오빠 여기 와서 하세요 예 아니, 여기 와서 하세요 제가 일어날게요 아니, 네. 아니, 예. 아니, 아유 일어나면 네. 됩니다 예. 너무 버릇 없는 거죠 그거 아유 버릇이 없네 네 MC 자리를 뺐네 버릇이 없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를 드릴 겁니다 60초 동안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예.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 현빈 씨 부럽네요 현빈 씨요? 네 미대 나오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게 좀 60초 안에 솜씨를 좀 뽐낼 수 있을까요? 현빈 씨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0초 안에 우리 배우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관객 여러분들이 또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예, 한 분 한 분씩 공개할 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손을 들고 그 그림을 맞춰주시면 저 그림은 저거예요 라고 맞춰주시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배우분들 사인 포스터를 증정해 드리도록 바로 드릴 겁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60초 앞에서 예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질문은요 네 답은 60초 동안 질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는 지금부터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간 60초 드립니다 생각할 시간 살짝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예 그림을 예. 얼굴을 그리는 건 아니죠 보고 그리는 거 아니고 60초 동안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 지금부터 드립니다 예. 60초 시작 예. 지금부터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우리 그림 정답은 아니죠 우리 대답을 전도연 배우님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겠으면 바로 손 들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네. 얼마 남았나요? 자, 한번 볼게요. 18초 지났습니다. 네, 아, 우리. 신현빈 배우님, 저걸 왜 그리지?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잘 그리긴 했는데 저거를 왜 그릴까요? 네. 그림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자, 37초 지났습니다. 이제 40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 전도연 배우님 잘 그리시네요.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도구를 그려주셔도 되고요. 자, 51초, 52초, 약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5, 4, 3, 2, 1, 그만. 네, 그만. 네, 이제 손을 떼주셔야 됩니다. 정가랑 배우님 이제 떼주셔야 돼요. 그만. 신현빈 배우님도 그만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오, 우리. 서로가 서로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고 계시는데 어? 배성호 배우님 자화상 그리신 거 아니죠? 좋습니다. 일단 숨겨주시고요. 예, 숨겨주시고 자, 볼게요. 자, 우리 전도연 배우님 그림부터 봐도 될까요? 예,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누구 캐릭터? 네, 자, 한 분 정답 저요! 한 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죠? 네! 저요! 한 분! 저요! 목소리, 저요! 저기 계시네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드릴게요. 마이크 가나요? 스태프분이 마이크 전달해 드립니다. 네.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이거 다 캐릭터 누구보다 이쁜 연희? 누구보다 이쁜 연희? 틀렸다고 얘기해도 되죠? 네! 야, 저야! 아, 틀렸네요. 왜냐면 저야! 이 가방과 관련돼 있는 사실 인물들이 많거든요. 예.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저, 네, 앞에 계신 분. 여기 앞에 계신, 네. 네네네. 네. 육성이 자신 있으시면 육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갑니다. 마지막에 돈가방을 가지고 간 그. 잠깐만, 네, 잠깐만, 거기까지! 잠깐만! 마지막에 돈가방을 가지고 간, 잠깐만! 오라버니 스포일러 하면 안 돼! 진행이셨습니다. 아, 큰일 뻔했다. 저 얼어붙었거든요. 아, 큰일 뻔했다. 아, 그래. 잠깐 어디서 왔어, 당신? 예. 잠깐만 어디서 왔어, 누구야? 예. 저요. 네, 저기 중간에 여자분이요. 중간에 여자분. 네네네네. 네, 중앙에 예, 많이 빛나는 분. 네. 저기 계십니다. 예. 과연 누구와 관련된 가방일까요? 네. 아, 누가 뭐라 해도 전도 연희. 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요! 왠지 제 느낌에 그분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힌트! 예. 네, 맞아요. 중만하고 네. 관련이 있죠? 중만하고 관련이 있다? 예. 저요! 정답을 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전도연이. 아, 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제가 대답 말하고. 아, 뒤에 선물 드리면 안 될까요? 아, 중만이었어요, 정답이? 아니요, 중만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인. 아, 그래요? 그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니, 네. 아, 중만하고 가장 가까운 관련이 있는. 잠시만요, 잠시 그러면 저희가. 좋은 진행 중만 드리겠습니다. 예, 다 있어요. 예. 중만하고 관련 다 있는데, 예, 저희가. 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네, 언니 저도 언니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저희 다음 그림 보는 거 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예. 다음 그림. 아, 다음 네, 그림을 네, 보는 네. 걸 그래. 여기서는 그냥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가방을 가져간 저분께 그냥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분이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용훈 감독님 그죠? 저분께 네, 네, 가져간 사람은 누군지 네. 저희가 말씀 안 드릴 거고 저분이 정답인 거죠? 네, 예. 네, 네, 네. 저분께 선물을 감사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와, 나 땀이 이렇게 많이 났네. 언니, 나 정말 사우나 갔던 것 같아. 땀이 많이 났어. 예. 손에 땀이. 예, 손에 땀이. 아유, 세상에. 다음으로 우리 정호성 배우님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너무 잘 그리셨어요. 저요! 아, 대박. 저요! 한 분, 정답 말하실 한 분을 직접 선정해 주셔야 돼요. 정우성 배우님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네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네. 제발요. 정우성 존자. 정우성 존자. 아, 정우성 존자리라고. 예, 요분께. 예, 정답은 전도연희.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아이고. 그림을 그렇게 와, 쉽게. 언니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거였어요. 그리고 가지고 몇 분을 한 거야, 언니. 와, 잠깐만. 네, 가만 있어보자. 예. 좀 네. 그림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네. 그, 뭐, 태용과 연희의 캐릭터의 만남도 재밌었지만, 저는 사실 전도연이라는 배우와의 첫 작업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오랜 기다림 안에서 이렇게 만난 조우였기 때문에, 뭐, 캐릭터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이 작업 자체도 너무나도 인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네. 전도연이. 전도연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저희 스틸에 나왔던 거 사진, 네. 니하이 부츠 그거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배성호 배우님, 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표현해 주신 건지 좋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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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네.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신 걸까요? 네. 자, 한 번.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말씀하세요. 형아. 아, 스포 혹시 살짝 그러면 힌트 들어볼게요. 스포가 그 캐릭터의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힌트. 많이 쓰는 사람. 아, 칼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네. 칼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네. 저예요. 형아. 이거 스포 아니에요? 형아. 한 번 뽑아주세요. 한 번. 처음 말씀하신 분.
저요? 네. 아 저기 저기요 저요. 네. 아 본인이 될 줄 모르고 그냥 손 드셨나 봐요. 날씨가 약간 있어서요. 예. 저요? 네. 저요 하신 분. 네 예. 그, 조심히들 정, 들어가세요. 정만식 배우님이 데리고 다니던. 에이 있잖아요. 저요. 아. 저 정확하게 압니다. 저요 형아. 그분인가요? 아 지금 스포일러라 대충 얘기한 건데. 아 네. 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정만식 배우님의 그분. 캐릭터가 스포일러가 될 수는 없죠. 네네 그렇죠. 네. 맞는 말이다. 사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칼을 많이 쓴다. 그러면 예. 사실은 칼 쓰는 용도가 많이 네.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정답은 아니었는데 네. 그걸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많이 쓴다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네. 뭐 요리용 칼일 수도 있고 회를 뜰 수도 있고. 그러게 너무 피를 제가 그려놔서 죄송합니다. 아 디테일하게 표현했네. 조각을 네. 할 수도 있고 예. 요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특별히 칼을 그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 캐릭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캐릭터가 과연 네, 어떤 네, 캐릭터일지는 네, 그리고 저희 영화에도 뭔가 어울리는 소품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과 어울리는 소품이기 때문에 네. 칼을 대표적으로 도구를 그려주셨다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신현빈 배우님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신현빈 배우님 그림 한번 볼게요.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어? 아, 귀여워. 아! 뭐예요? 아~ 느낌이 오네요. 예. 이게 저희 영화를 관심 있게 지금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뭔지 맞춰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멍멍이들. 뭘까요? 저희 어떤 캐릭터? 어? 아시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도 지금 정답이 올라왔는데. 아 단톡방에 정답이 올라왔대요. 지금 저요 하신 분 제일 먼저 저쪽에 사신 것 같아요. 저분한테 여쭤볼게요. 예, 저기 계십니다. 정답입니다. 아 지푸들 주연 다섯 분이라고. 네, 저희 지금 제목이 길어가지고 지푸들이라고 공식 줄임말 쓰고 있거든요. 아 알아가세요 여러분. 아 그래서 더 많이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는 대로 그렸어요. 아 지푸들 우리 그 애칭으로 푸들이라고 예, 하기 때문에 푸들을 또 그려주셨구나. 아주 그 센스 있는 오 야 괜히 오. 발휘한 것 같아요 그 전공을 그쵸? 네,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께 저희가 사인 포스터 드릴 거고요. 우리 현빈 배우님의 아주 센스 있는 그림도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정글한 배우님의 그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캐릭터를 그려주셨을지 보여주시죠. 어? 뭐야? 아 정글한 배우님 너무 센스 있게 그려주셨다. 네 좋습니다. 저희 한 분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정답 말하실? 저요! 어떤 분께? 제발요! 어디? 저요! 저기 계신? 네. 아니요 저요. 아니 저예요. 아, 저예요. 아, 저예요 하시. 네. 저요! 네. 저예요! 저 남자분 저기... 말씀이신가요? 정갈한 배우님 어떤 분? 아니 저잖아요. 아 여기 밑에네요. 여섯 번째 하나 둘 여섯 번째 저 아 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맞춰주세요. 어떤 캐릭터를 연상하신 걸까요? 연희요. 연희! 맞나요? 예, 정답이었습니다. 네.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누가 왔어요? 아, 대포동 미사일이요? 네. 아, 맥주병이었군요. 아, 또 사람들이 손가락인 줄 알았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람 배우님. 예. 손가락인 줄 알았다고. 예, 예. 욕한 건 줄 알았어요. 아, 손가락인 줄 알았다고. 예. 손가락에게 명암을 잘 표현했네 생각하고 계셨죠? 예. 손가락인 줄 알았다. 네. 와 역시 예사롭지 않다. 네.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니까 저 왼쪽 명 아까 전에 나란 배우님. 나란 배우님. 세워요. 세워요. 다시 뒤집어. 다시 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네. 손톱에 네일 했네. 라고 또. 뒤집으니까 더 이상해요. 라고. 요런 짐승들아. 네.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기 이상해요 라고 나 이제 말 나오잖아. 여기 이상해요 라고 지은님이 여기 이상해요 라고 네 아닙니다. 예, 이상한데 아닙니다. 네 코끼리다. 네 통키타다. 예 그림이 재미나다. 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와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일단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현빈 씨 그림도 기대했지만 감독님들이 또 그림 솜씨가 대단하시거든요. 네. 감독님 그림도 그러셨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그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떤 그림? 아우! 역시!
역시. 네. 저요. 한번 선택해 주세요. 네. 앞에 계시는 분, 네. 남자분. 맨 앞에 계신 남자분께 네. 저희가 기회 드립니다. 크게 한번 외쳐 주시겠어요? 정답은 정우성 씨가 맡은 태영.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아, 태영. 네, 럭키 태영 정우성이다 하셨거든요. 네, 그 담뱃값을 그려주신 이유는 너무 명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영 하면 그 담뱃값이 딱 연상됐던 예, 이유. 이 담배를 계속 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태영을 상징하는 어떤 소품이라고 생각도 들어서 맞습니다. 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영화 속에서 또, 예, 또 태영의 방에 담배 꽁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것도 아마 다 저 담배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 다들 이렇게 열심히 또 그림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맞춰주신 관객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0초 드로잉 토크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라이브 채팅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검색 미션 퀴즈 갑니다. 지금부터 지푸들 배우분들 감독님이 퀴즈를 내주실 겁니다. 문제를 듣고 카카오톡 샵 탭으로 검색하셔서 정답 맞춰주시면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 마련한 경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픈 채팅방에 카카오톡 샵 검색을 이용해서 정답 올려주세요. 첫 번째 문제 우리 전도현 씨가 문제 요거 내주시죠. 네. 목소리 좋은 성우 씨가. 우리 성우 배우님이 내주시겠어요? 네. 형광펜 부분을 내주시면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티저 예고편 속 연희의 대사인 네가 먼저 땡땡에서 땡땡에 들어갈 대사는? 네, 땡땡에 들어갈 대사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됩니다. 땡땡에 들어갈 대사 좋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중에 또 한 분 카카오톡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신 한 분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배성호 배우님 왜요? 또 뭐 보셨어요? 빵 터지셨네요. 개가 웃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개가 예. 아 일단 정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네. 정답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다 정답이에요. 네. 거의 다 정답. 네, 네가 먼저 땡땡 이 와중에 네가 먼저 갈겼다 있으시네요. 아니 속에 예, 화가 많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부검에서 관 속에도 있네요. 예, 네, 뭐라고? 부검에서 관 속에. 아, 부검에서 관 속에. 네. 어머나 세상에. 네. 네가 먼저 선빵 날린 거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가 먼저 하와이 웃기네요. 네가 먼저 하와이. 예. 네가 가라 하와이를 패러디해서 예, 몇 번 패러디하셨네요. 네가 먼저 하와이라고. 네. 정답은 일단 쳤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쳤다. 우리 도현 배우님 목소리로 한 번만 정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완벽하세요. 네가 먼저 쳤다. 네. 네가 먼저 쳤다. 와. 와 좋습니다. 네. 이 와중에 선빵은 안 치는 연희. 예, 정의롭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자, 한 분을 뽑아 주셔야 돼요. 우리 성우 배우님이 아예 한 분 뽑아 주시죠. 제가요? 네. 아까 뭐였죠? 사전 예, 읽으신 거 뭐 재밌었는데. 아. 선빵? 갈겼다? 갈겼다. 갈겼다. 네. 예. 갈겼다 하신 분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요. 네. 저분께 저희가 끝나고 나서 카카오톡에서 마련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한 문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더. 요거 괜찮네요. 우리 정가람 배우님. 요 문제 내주시겠어요? 요 문제. 네.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흑백 포스터 속 눈은 몇 개? 눈은 몇 개? 지금부터 예, 올려주시면 됩니다. 8개. 예. 이거 정답 맞출 필요가 있나? 예, 하셨네. 맞춰주셔야 돼. 그래야 끝납니다. 예.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이 와중에 자꾸 저희가 재미있는 오답 올려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니까 웃긴 것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최수진님께서 정답을 다 외면하고 웃긴 거 예 너무 노여 마세요. 네 이번 것도 재밌게 한번 예 몇 개인가 지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47개도 있고요. 예 2의 4승도 있네. 2의 4승 예 고3이 여기 온 것 같은데 우리 예
4승. 아, 지현 씨가 2회 4승이라고 올려주셨네. 아까 여기 이상해요라고 했던 분 아닌가요? 네가 더 이상하다 지금 2회 4승. 예. 잠깐만요. 네가 세라 하와이. 아, 네가 세라 하와이. 예, 네가 세라 하와이도 있고요. 자, 정답은 일단 가람 배우님 정답이 뭐였죠? 네. 눈은 16개. 16개가 정답이었습니다. 일단 한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눈이 많아 바짜지라고 송송이 님이. 아니, 눈이 많아 바짜지라고 또. 예. 시크하신 분들이 많네요, 오늘. 네. 한 분께 저희가 삽살개도 있고요. 이쑤시개. 인당 두 개. 예. 인당 두 개 재밌네요. 인당 두 개. 네, 적어놔야지 재밌다. 인당 두 개. 이승. 정말 재밌게 웃으시니까 저희가 기분이 다 좋아요. 그렇죠. 이승목의 인당 두 개. 시 제목 같지 않아요? 이승목의 인당 두 개. 진행을 못하겠네. 배성호 배우님 진행 좀 해줘요. 나 인당 두 개 때문에 진행 못해. 네, 어쨌거나 인당 두 개 재밌었고요. 네. 네. 진행 다시. 네, 저희 한 분께 선물 우리 가람 배우님 어떤 분께 드릴까요? 네, 인당 두 개. 진짜 웃긴 것만 기억하네요. 아, 더러운 세상 정말 웃긴 것만 기억하는 이승목 씨 여기 계신가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예, 이승목님 인당 두 개. 예.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우, 저희 어느덧 이렇게 웃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라이브 채팅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끝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이 좋았던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저희가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 쪽으로 가주시면 단체 사진 한번 혹시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진을 좀 잘 못 찍었죠? 예, 한방탁. 아, 네, 우리 현빈 배우님.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다음 주에 개봉하니까 재밌으셨잖아요. 친구분들이랑 네.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오늘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너무 웃어서 뭐 좀 이렇게 나름 행사인데 저 혼자 너무 웃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우성 배우님. 네. 개봉을 앞두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그 배우들이 촬영을 끝내고 이렇게 함께 또 모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 역시도 웃느라고 오늘 유난히 어떤 행사장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건 처음인데 너무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에 대한 사랑이 담긴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티켓은 인당 두 개.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너무 많이 웃었고요. 지푸라기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 큰 기쁨과 웃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푸라기 홍보 저희랑 같이 함께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롯데시네마와 카카오톡이 함께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라이브 채팅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2월 19일 개봉입니다. 저도 개봉 후에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보려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영화관에서 엔차갈람으로 다시 만나자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박지성이었습니다.